어제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직분의 목적, 그리고 직분의 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 우리가 직분자 그러잖아요. 직분자의 품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그릇이죠. 직분이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직분자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막된 그릇에 담으면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직분자는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성경에 보면 직분자의 자질, 품성, 인성에 대해서 세 군데서 가르쳐요. 출애굽기 18장에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디모데전서 3장에서, 물론 디도서 1장에도 말씀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에서도 직분자의 품성을 말씀했고, 신약도 직분자의 품성을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품성, 장로의 품성, 집사의 품성, 그 다음에 권사의 품성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냥 아무나 그냥 원하면 다 세우면 되고 그렇지 않고, 왜 오늘 3장 10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다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보고 직분을 맡겨라 라고 직분자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맡을 사역의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값비싼 음식도 값싼 그릇에 담으면 싸구려처럼 보여요. 값비싼 음식은 멋진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 쓰는 그릇인데도 굉장히 비싼 그릇에 그 음식을 담더라고, 비싼 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직분자. 그 직분자의 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직분자의 품성, 인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인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품성이 있는지, 성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을 너무 알고 모르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그 품성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품성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이 직분자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품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품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하면서도 비효율적이죠.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직분자의 품성, 다르게 말하면 자질, 또 다르게 말하면 성품. 직분자의 품성, 성품, 자질.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 아무나, 나이가 있다고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거기만 줄거놓으세요. 이게 우리말 번역을 보면 네 가지거든요. 그건 네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예요.
제독이 겸손했다 그 말은 마땅한 자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 이걸 어렵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제독이 겸손한 자 곧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또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자, 곧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그릇이 되느냐. 마땅한 제독을 겸비한 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직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분자의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직분자의 첫 번째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오십부장이든 십부장이든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영성의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영성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놓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일을 보면서 어떤 때는 덜컹덜컹해하고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돌이켰을 때는 자비하고 긍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더라. 그거 많이 봤어요, 제가요. 무섭게 다루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 큰일 나는데. 예.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것은, 그 직분은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그 생명 같은 직분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거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화됐거나 아니면 없는 거다. 그래서 애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영성은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진실무망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해서 좀 옛날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진실무망이란 말은 이 trustworthy 그래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시험해 보고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일구이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사람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건 일구이연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무망이란 말은 신뢰할 만한 사람.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 작은 일 하나라도 이렇게 좀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길 때 큰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면 그 다음 큰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무망이란 말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예. 일구이연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죠. 예, 불의한 재물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이 중심이 분명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뛰어갑니다. 디모데 전서로 뛰어갑니다. 디모데 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쭉 나열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범주를 정하면요, 영성, 인성, 품성, 도덕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영성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있어야 돼. 인성, 영성, 품성, 도덕성을 전체를 다 어우러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성적인 부분입니다. 13장 1절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거기 줄곱시다.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예배드릴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이웃을 구제할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품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늦어져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아니신데 하나님의 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우리 교회법에 보면 무흠, 흠이 없는 자. 네?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흠이 없어야 된다. 쭉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칭찬 듣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흠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다 세움 받은 사람들인데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하면 되죠. 사람들에게 칭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면 그 복음에 뭐가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거다.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다. 깨끗한 양심.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기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로 듣느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귀로도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와요. 그 양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양심이 뭐 맞는데요? 화인 맞아요. 양심이 굳어져가요. 양심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양심이 굳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양심이 굳었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심이 굳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의 영적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영적인 반응이.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라도 사람들의 양심이 깨끗한지, 양심이 올바른지, 이 사람은 작은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라.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왜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그랬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뭐해진대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9절 끝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다르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교회의 중책을 맡겨놓으면 안 돼요.
본인도 지금 믿음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맡기면 이분은 더 힘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게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내게 있을 때 중직을 맡겨야지. 신학교 3년, 5년, 7년 졸업했다고 무작정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아, 누구든지 시간이 흘러갈 수 있죠. 공부하는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3년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장로교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이 있어요. 그냥 전도사, 강도사 거치면 그냥 순서적으로 다 안수를 쳐요. 근데 그건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단독 목회를 3년 이상 하면서 본인이 쓴맛, 단맛 다 보면서 목회가 어떤 거라는 것도 그런 것도 알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과정 거쳐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장로님이 될 때도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거듭남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교회 중직 권사의 직분을 맡아야 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죠 목사님, 나 이미 나 다 직분 받았는데 어떡하죠? 앞으로 잘하면 돼요. 이미 받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분명한 거듭남의 비밀이 있는가? 믿음의 비밀이 내게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고 맡겨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치 말며 진하며 모든 일에 거기 보면 충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충성된 이 충성이란 말이요. 우리는 보통 충성을 뭐로 생각하냐면 열심. 저 사람 참 충성되다. 열심 있다. 근데 충성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그런 믿을만하다. 우리가 이제 그 헬라 원문에 보면요, 믿음, 충성, 어근이 같아요. 믿을만한,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일에 믿을만해야 돼요. 일구이원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이 좀 한결같아, 한결같아.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쭉 나가야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내일 한 번 더 합니다. 내일에 보면, 내일 본론에 보면 가정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참 어렵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가정이 정말 깨끗해야 돼요. 교회와 교회의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래도 우리 직분자들은요, 가정생활도요, 깨끗하게 해야 돼. 청소만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정,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다 드리느냐.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손자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아주 심한 사람이 된다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쳤을 때, 교육전도사 때 고3짜리 하나가 집에를 안 가요. 바로 교회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것도 단독주택이니까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데 얘가 집을 잘 안 가요. 항상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지 우는지 그래요.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전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 천호동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잖아? 그랬더니 전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달라? 교회 가면 이분들은요 천사래. 천사. 장로님도 아버지도 천사, 엄마도 천사.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막 그런다. 집에 오면 완전히 돌변한다는 거예요. 이중성, 이중성. 이중 얼굴을 갖고 있는 거. 거기에 이 애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100%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교회 사는 것처럼 가정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잘하라고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잘하세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사도행전 6장 디도서 1장에서 보면 직분자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합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우리 양태석 집사님은 오늘 맞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오늘 접수를 했고 오늘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은 갑자기 여기가 뜨끔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피부는 다 돌아왔는데 이 눈 밑에 여기가 아직도 이렇게 뜨끔 따끔. 저도 놀래요. 가만히 있다가 언제 이게 따끔할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따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빨리 다 나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오늘 싹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한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직분자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는지 도덕성, 영성, 인성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 때문에,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만하고 또 우리의 영성이나 인성이나 품성이 말씀 중심적이게 하옵소서. 이미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들 이전보다 더 근신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주옵시고 거룩한 영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박승희 전도사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님을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로 우리의 영성과 인성과 품성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